360도로 스타들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리는 스타쇼 360. 이특 씨 이번에도 엄청난 분석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나 너무 놀라워. 바로 말이죠. 네. 적은 가까운 곳에 있다. 아, 적은 가까운 곳에 있다. 네. 자, 바로 이번에 엑소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스타분들이 엑소에 대한 다양한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혹시 평소에 친한 연예인 분들 계세요?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멤버들끼리. 아, 이렇게만?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지금 스타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궁금하다. 네. 난 엑소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나랑 친하지 않았어? 위험. 조금 있어요, 조금. 이럴 수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거 사실 살면서 너 되게 창피한 건데. 있긴 있어요. 창피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스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이준기입니다. 배우 이준기입니다. 안녕, 하나 안녕. 네, 안녕하세요. 현이는 에너자이저. 저도 현장에서 에너자이저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제 뒤를 이을 에너자이저일 것 같습니다. 뭐 지치지 않으니까 뭐 실시간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배우들을 웃기려고 하는 그런 개인기를 많이 준비해요. 김민종 선배님 막 성대모사라든지 아니면 뭐 지은 씨 성대모사라든지. 그래서 현장에서 현이 덕분에 많이 즐거웠고 20대인데 혈기왕성할 때인데 너무 자기관리만 하는 것 같아.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아, 너 안 쓰러 죽겠어. 뭐 하고 사니 너? 드라마 촬영하는데 뭐 이렇게 네. 김민종 씨, 아이유 씨 성대모사 그렇게 했다고. 네. 네. 성대모사라기보다는 그냥 신세계 또 한 부분에 이정재 씨. 고형님, 고형님, 장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잘해 잘해. 맞아. 맞아. 신세계에서. 암살 마지막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독립 투사라는 걸 좀 이렇게 밝히고 그렇죠. 해서 총알 맞았다는 네. 거 있죠. 네. 왼쪽에 총알 잡고 보십니까? 1984년!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게 뭔가 있어야지, 이게. 느낌 있어요. 약간 그 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캐치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도대체 집에서 뭐 하고 사니? 데뷔하기 전에는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데뷔하고 나서 숙소에서 진짜 게임만 해요. 돌아다니면 약간 좀 제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쉬고 싶고, 오늘 쉬는 날인데 굳이 나왔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하고.